네,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오해마 사만, 섹터 임페리얼리스, 임페리얼 섹터 언박싱 리뷰를 할 건데요. 도착은 지난주에 했는데, 저, 뭐, 계속, 항상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요즘에 일이 바빠갖고, 이번에 좀 이틀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어제부터 계속 이틀을 쉬기 때문에, 오늘 좀 여유가 생겨서, 언박싱을 해보는데, 제가 이거 떴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보니까 구성이 그냥, 월이랑 빌딩 그것만 들어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다른 특별한 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뭐 동상이나 이런 게 들어있었으면 뭐 주저앉지 않고 구매를 했을 텐데 이건 딱요 건물만 있어서 좀 약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옥구탕으로 떴을 때 고민을 좀 하다가 구매를 안 하고 그냥 잤죠. 아, 이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래놓고 자고 일어났는데 벌써 그 다음에 새로 나왔다니까 요그 구성품 중에 새로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사고 싶긴 하는데, 그거는 바로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이거밖에 못하고, 그 제품 뭐죠? 데레릭? 데레릭 팩토룸인가? 뭐 읽는 게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팩토룸은 오크타운에 이제 전 한번 품절이 돼서 한그 다음 날 되면 또 뜰지 않을까 했는데, 공지에 한번 들어오고 나서 걔또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그건 그냥 영국에다 바로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다 주문을 해봤는데 사실 그동안 작은 제품만 주문했지 이렇게 큰 제품을 제가 주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배송비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오크타운에서 샀던 게 가성비가 낮기 때문에 굳이 해외 구매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작은 거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 때도 오크타운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것만 그동안 샀었거든요. 그리고 뭐 스타터셋 같은 걸 산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배송비가 영국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계속 안 샀는데 이번에 이제 한번 시험 삼아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팩토룸을 주문을 해보니까 다크스피어에서 45파운드에요. 45파운드 두 개에다 그다음에 배송비가 3.8파운드 정도 붙거든요. 그래서 총 93.8파운드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 14만 원 정도 나와요. 두 개. 14만 원 정도 나오고 배송비가 25,920원. 26,000원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따지면 뭐 개당 한 83,000원 정도? 그러니까 오크타운보다 그렇게 많이 싼 것도 아니야. 한 3,000원? 3,000원 정도? 뭐 작으면서 비싼 제품이면 배송비가 적게 나오니까 좀더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제품이면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오크타운에 들어왔을 때몇개 사는 게더 이득? 왜냐면은 오크타운은 발매일 날 발송을 해주는데, 거기는, 발매일 날 바로 발송을 해주잖아요. 근데 또 영국에서 주문하면, 발매일 날 배대지로 보내서 배대지에서 보내게 되면 또한 일주일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굳이 한 3, 4천 원? 뭐이 정도 차이 나면은 그냥 그 며칠 기다리는 소요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런 거큰 제품은 오크타운에서 구할 수 없는 한, 해외 구매를 안 하는 게 그냥 더 편한 것 같아요. 훨씬 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아무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요즘에 이거 좀 구성품 칠하기 전에 터레인 먼저 좀 완성해 보고 싶어서 이 안에 밑에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섹터 임페리얼리스도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직 뭐 도색은 안 했는데 일단 하기 전에 샘플 도색을 해보려고 일단 좀 색칠을 한번 해보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요 제품 말고 원래 제품에 그 바실리카눔하고 뭐두 가지 있잖아요. 동생 들어있는 거. 그래서 거기 색깔을 보고 해봤는데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 뭐죠? 킬팀에서 많이 쓰는 색이죠. 그래서 일단 마음에 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색을 한번 칠해놓고 뒤에는 좀 약간 진한 색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이건 그냥 레이어링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드라이 브러싱으로만 해서 끝나긴 했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밝게 나오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되게 어둡게 나오네요, 화면에. 아무튼 지금 요색 샘플을 할지 요런 식으로 해서 샘플을 칠할지 아니면 이 색으로 할지 저는 사실 이 청록색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요게 좀 고민이 돼요. 청록색이랑 안에 파란색 이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칠할지 이걸로 칠할지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건물을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뭐 만들어 온게 있는데,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어떻게 색을 칠해야 될지 좀 고민 중이어서, 아무튼 샘플 도색을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뭐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 색에 맞춰서 금색이나 브론즈나 뭐 이런 거, 뭐 골드나 브론즈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 건데, 아무튼 오늘은 요 제품이 도착을 했으니까 요거 한번 언박싱을 해보고, 킬팀 스타터 세트에 비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게 사실 뭐 신제품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좀 구성도 좋게 해서 나온 할인 제품이라 신제품이라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좀 뭐야, 번들 제품, 그렇게 표현하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안에 구성으로 하면은 이렇게 건물을 세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샘플인지 그건 일단 열어봐야겠네요. 일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모르겠네. 이게 다 들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건지. 아무튼 일단 언박싱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 컬러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참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그린이 도대체 뭘까? 이 그린을 무슨 색으로 했을까 해서 예전에 이제 찾아봤었는데, 그 바실리카놈 뒤에 박스를 그 스캔해 놓은 화면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캔해 놓은 것도 이게 안 보여요, 글씨가.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어떻게든 확대를 해서 비슷한 색을 찾아서 해봤는데 안 나와요, 이렇게. 뭐좀 약간 이거는 좀 그렇고, 뭐랄까, 뭔가 과정이 더 있어야지. 사실 이 샘플로 나온 색은 별로 안 이쁘고, 그 바실리카눔 메인 박스에 있는 색, 그 샘플 색이 되게 이쁘거든요.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려면 이색 갖고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 이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안하는 그런 색이고, 내가 이거를 내려면 페인트가 이제 몇 개는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해보고서 이제 알았어요. 아, 이게 이렇게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드라이로 해도 일단 안 되고, 좀 뭔가 레이어링에서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나오겠더라고요. 확실히 샘플과 그거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몇 개, 되게 많이 들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설명서도 있고 총 10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구겨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 똑같네요. 이게 분리가 돼 있네. 아, 이거 잠깐만요. 이거 좀 진짜 신제품인가 본데. 기존 제품 구겨 나온 게 아니라, 다르네요. 전 이게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네. 비 아이라는 그 런너가 새로 생겼네요. 아이가 생겼고, 이거를 기존 제품이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화면이 어둡지? 어떻게 화면이 좀 어두워 보이네요. 이상하게 어둡네. 하고, 일단 이렇게 요게 하나 나오고, 아닌가? 여기서 또 추가를 해서 이렇게 되고, 류엔 이렇게 만들고, C는 똑같고, 그다음에 I라는 게 생겼어요. 세 개짜리가 생겼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B. 이거 진짜 만들 수 있나 보네요. 이게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샘플 하나 나오고,
그리고 아 이게 진짜 다 들어있다는 소리인거네. 진짜네. 아, 이게 진짜 이거 다 만들 수가 있다는 소리네요. 어, 신기하네.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만 만들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 지금 설명서 보니까 이거를 다 만들 수 있는 거네.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세 개 다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일단 한번 스프로 한번 구성을 한번 볼게요. 아 이거를 이게 기존에 들어있던 거죠. C 이게 루인? 뭐죠? 루인이 여기 세 개 들어있어요. 이거는 스타터 세트에도 세 개가 들어있고 여기에도 세 개가 들어있고 일단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이게 또 세 개가 들어있네요. 이게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스타터 세트에는 이게 두 개 들어있어요. 스타터 세트에는 두 개가 들었고 총 요게 좀 세 개 들어있어요. 세 가지 총 세 개 이렇게 들어있고 이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새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들어가 있는 아이 어 스프루가 아 아이거든요. 아이고 이게 어떤 뭐랄까 기존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대체하는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거를 기존에 그 뭐죠? 삐런너? 삐런너가 아 에이런너가 아마 월이 들어가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한번 가져와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거 킬팀 스타터 세트에 들어있는 에이런너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킬팀 스타터에 들어있는 에이런너고 지금 이게 그 뭐죠? 지금 제가 리뷰하는 제품 임페리얼 섹터? 임페리얼 섹터의 아이런너인데 지금 보시면 한번 얘 문 같은 경우에는 뭐 디테일이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똑같이 한 거고 똑같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죠. 이것도 디테일이 똑같네요. 디테일이 똑같은데 요거를 부품을 따로 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따로 낸 거 보면 좀 다르죠 모양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모양이 좀 달라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됐네요. 좀 뭐랄까 이게 더 커졌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는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똑같네요. 요거 똑같은데 여기는 금이 가져 있는데 요거는 금이 안 가져 있어요. 요런 차이. 요거는 금이 가져 있고 요거 안 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얘는 깨진 표현이 되는데 얘는 깨진 표현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번엔 또 금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건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긴 또 깨졌는데 얘는 또 안 깨진 걸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디테일을 다르게 했네요. 얘도 비교해 봤고 얘는 여기 있나? 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네. 얘랑 또 얘랑 같아요. 얘랑 얘랑 같은데 얘는 똑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똑같이 들어간 것 같고 뭐 뒷면도 똑같이 들어갔어요. 뒷면도 똑같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문 아우 좀 헷갈리네. 여기 문
거의 같죠?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뿜 같고, 그다음에 얘도 한번 내부로 한번 볼까요? 요것도 뭐 달라진 거 있나? 아, 얘는 좀 이렇게 했네. 이걸 하면서 이 디테일이 좀 바뀌었네요, 안에가. 이게 좀 같은 거죠? 얘고 얘인데, 똑같은 건데, 지금 뒤에서 이렇게 보면, 디테일이 좀 약간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호스나 이런 게 빠져있고, 요런 호스, 그다음에 얘가 네모난 거. 이거는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이건데, 요게 좌우가 바뀌었어요. 얘는 여기 들어가 있고, 얘는 이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요거 좀 약간 다르게 하고, 아무래도 설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그냥 복붙하는 그런 게된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똑같고, 진짜 다르게 돼 있구나. 요것도, 약간 다르게 구성을 해놨네요. 이렇게 조금씩 다르네요. 이게 보니까. 그럼 요 스프루가 이제 총 4개 들어있거든요. 4개. 하나, 둘, 3개, 4개.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구성은 다 살펴봤으니까 대충 아마 보시고 괜찮은 구성 같아요. 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일단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섹터 임페리얼 리스, 임페리얼 섹터 언박싱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 생각하고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네요. 저는 열어보고선 일단 집어넣는데 너무 고생을 했어요. 지금 잘안 들어갔고 못 넣었는데 그래서 얘못 넣었거든요. 이 설명서랑 이거를 보고 나니까 그냥 잘 샀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기존의 제품 똑같은 거를 그냥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뭐 뒤에 박스 보고 이렇게 자세하게 본게 아니니까 사실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샘플상으로만 보면 어디가 달라졌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똑같은 게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야 스타터 셋에 들어있는 거 스타터 셋은 뭐 A 런너가 2개, 뭐 B 런너가 2개 이런 식으로 들어있으니까 그걸 한번 비교해 보고자 했는데 그렇게 돼 있지가 않고 완전 새로운 그 구성이 들어가 있네요. 기존에 그 월만 들어있는 A 런너를 대체하고 거기에 대신 I 런너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그걸 다 구성으로 해놓고 그렇다고 또 똑같이 한 것도 아니고 약간 약간의 디테일을 변경을 해갖고 새로 구성을 해줬다는 게 뭔가 좀 신선하기도 하고 아, 이게, 뭐랄까, 좀, 신제품이랑 구제품이랑 적절히 섞어서, 야, 나 이런 신제품이니까, 사고 싶으면 사. 말레온 말고, 뭐 이거, 이후에는 안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하는 것 같아서, GW도, 이게, 반다이 못지않은 상술이 좀 있는 회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뭐, GW 상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보고 저는 사실 이거는 신제품이라 생각을 안 하고 이거는 기존 제품을 재구성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페토룸 데릴릭이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페토룸 제품은 확실히 그 눈에 보이거든요. 다른 게 들어 있고 기존 제품도 들어 있으니까 아 이거는 기존 제품 조금 넣고 신제품을 더한 새로운 제품이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이거는 완전히 몰랐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사실 리뷰하기 전에 아 이게 뭐 기존 제품 짜깁기 해놓은 건데 이걸 굳이 리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안에 그럼 구성이나 한번 보자. 안에 구성이 몇 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되게 박스가 지금 작거든요. 박스가 작은데 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안에 뭐가 얼만큼 많이 들었는지 한번 구성이나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를 그 스타터 세트랑 하려고 뭐 런너가 A 스타터 세트에는 뭐 A 런너가 몇 개, B 런너가 몇 개, C 런너가 몇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지금 옆에. 근데 그거랑 완전 구성이 다르니까 오히려 루이는 똑같이 들어있는데 루이 런너는 똑같이 들어있는데 B 런너는 하나 더 들어있고 그다음에 A 런너라는 게 자체가 없어지고 I 런너라는 걸로 네 개를 넣어줬으니까 이것도 다르게 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가성비 제일 좋은 거는 킬팀이고
스킬팀 스타더스트가 제일 좋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콜롬 부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아치가 들어가 있는, 아, 콜롬하고 아치가 들어가 있는 그 부품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 아치 부품이 빠졌어요. 아치 부품이 필요하면은, 뭐죠? 바실리카늄에 들어있나? 하여튼 그 들어가 있는 제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랑 스타터 세트, 그게 또 각각 하나씩만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또그 제품을 사야 되니까, 아, 이거는 참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 뭐, 후회는 되진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안에 구성 보여드렸으니까 이게 오크타운에서 더 계속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뭐 해외 구매하셔도 오크타운보다 약간은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오크타운에서 못 사는 거면 그냥 바로 해외 구매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신제품 또 이렇게 뭐죠? 팩토룸 세트 오면은 그것도 한번 열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존 제품이랑 같은 그거는 뭐 거의 뭐 그렇게 보여지긴 하더라고요. 아, 섹터 임페리얼리스, 임페리얼 섹터, 아, 언박싱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보시고 뭐 괜찮으시면 한번 구매하는데, 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럭키였습니다.